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 미국 소식은 바로 미국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뉴욕의 한 응급실 소식인데요. 바로 어제 3월 25일 뉴욕 타임스에 뉴욕 퀸즈 지역의 엘음허스트라는 병원에 근무하는 응급실 닥터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특히 미국 사시는 분들 제가 절대 여러분께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게 아니라요. 바로 어제 영상을 올린 콜린 스미스라는 이 응급실 닥터가 이 영상이 좀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 충격적인 응급실 상황 함께 보시죠. 뉴욕 퀸즈 엘름허스트 병원의 콜린 스미스라는 응급실 의사분이 3월 24일 병원에서 촬영한 것을 뉴욕 타임스에 제보했는데요. 사망자가 많이 나와서 냉동 컨테이너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 제대로 된 방호복도 입지 못하고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분들, 오늘 지원되었다는 5개의 인공호흡기, N95 마스크가 떨어질까 두려워 지난주에 썼던 마스크를 오늘도 사용했다는 의사분의 인터뷰까지 전반적으로 정말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응급실 의사분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N95 마스크를 비롯해서 기본적인 의료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루 400명이 넘는 환자를 본다는 의사분은 많이 지쳐 보였고, 이미 너무나 많은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보호 장비가 없어서 아픈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점점 증세가 심각한 환자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30대에서 50대의 건강한 사람들이 환자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이 사실을 알리는 의사가 되어도 좋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People are dying. It's really hard.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바로 어제 뉴욕 타임스에 이 영상이 올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 또 한편으로는 분개했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 대응을 한이 정부에 대한 비난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비롯해서 SNS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hange.org에 들어가서 petition에 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서 좀 많이 동참을 하셔서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청원에 동참을 했고요. 사실 의료진들이 의료 장비 없이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총알 하나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사분께서 원하는 것은 N95 같은 의료용 이 마스크를 비롯해서 뭐 산소 호흡기, 그리고 방호복,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물품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또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영상 보는 내내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요. 하루빨리 의료 장비에 대한 걱정 없이 환자를 돌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말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내놓고 환자를 살리려는 의료진 분들 너무나 존경스럽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료진 분들도 그렇지만 그 가족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또 개인 개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곳에 사시는 분들, 되도록이면 정말 외출을 좀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의 위생이라든지 건강에 신경 많이 써서 각자 또그 가족이 아프지 않게끔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함께 봐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